저희 집은 않고. 집 자체가 인테리어거든요. 이게 무엇이죠? 식탁이죠. 네. 아, 이거. 붙어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를 않죠. 침실 같은 경우도 재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붙박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설계할 당시부터 집 자체가 인테리어가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가스 후드까지 온통 나뭇결 투성. 겉과 속의 궁합이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이번에 또 어디로 가시나요? 보이시죠? 봄. 봄. 이것이 봄빵입니다. 여름빵과는 또 다른 느낌의 봄빵. 개나리가 피어있는 것 같은 봄의 따스함이 느껴지시나요? 화사해요. 봄이 왔네요. 그리고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이 예쁜 식탁의자.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데요. 지금 이 의자를 제가 몇 번 바꿨냐면 네 번을 바꿨습니다. 네 번을 바꾼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이 식탁도 저희 집 같은 경우 이 식탁도 자체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이 식탁 높이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닿지 않는 의자를 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자를 구하게 되었어요. 와, 이런 예쁜 방을 가진 아내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방이요. 이유는? 일단 전망이 제일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뭐야, 이 집이 겨울방은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에 붕 떠는 느낌? 그러면 고개 쭉 내밀고 있으면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느낌? 2층에 위치해 최고의 전망으로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겨울방. 구경하지 않을 수 없겠죠? 벽에는 하얀 눈이 내려진 이곳. 창문을 열고 창밖을 바라볼 때면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는데요. 저렇게 해맑게 손을 들고 계시니까 하늘을 나는 백설공주 같으시네요. 여기서 잠깐! 방도 많고 사계절 테마가 있는 건 참 좋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테마로 굳이 이렇게 많은 방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저희 집 구조가 지금 상당히 특이하잖아요. 특이하고 그런데 제가 이 집안의 장남입니다. 이남삼녀의 장남인데 이남삼녀가 전부 다 모이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면은 손주손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그 애기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할아버지라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대가족의 장남이었던 유동열 씨. 가족들이 다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이 집을 완성하기까지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식구들의 반대? 그게 가장 힘들었죠? 왜요? 일단 집값이 너무 부담되고. 일반 목재주택이 한 두 배 이상? 황당했죠, 아들이랑 저랑. 이야,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이 집에는 저의 열정과 희망이 담겨 있는 거래요. 그런 것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오늘은 고생들 많았다. 앉아. 무엇보다 이 집을 짓고 나서부터 가족들의 모임이 잦아졌다는데요. 노릇노릇 고기가 익어가는 만큼 행복은 쌓여만 갑니다. 우리 아드님이 집 지을 때 이거 어머님과 함께 반대하셨던지요? 예, 반대했죠. 집 나가려고. 네,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친척분들도 자주 뵐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빠의 깊은 뜻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네. 세상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아우, 정말 부럽습니다. 유나쌤 너무 감사해요. 안경 만드는 거 아니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는 건 형제들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들 간이라도 가깝게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가 있었기에 이 집이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스머프 부부는 오늘도 동화 속에서 행복했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부부가 어디론가 발걸음을 서두르는데요.